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6시간 만인 오늘 새벽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계엄 해제 후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좌익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계엄 해제 요구안에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이른바 친한파 국회의원 18명이 동조한 가운데 국힘 친한파에서도 거대 야당의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국 6,300여 명의 전현직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약칭 정교모는 오늘 국회 해산 정치대개혁 국민투표로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열자라는 제목의 긴급 시국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고 민주당 해산 운동을 벌여오고 있는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약칭 위국본도 시국 성명을 통해서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로 더불어민주당 해산만이 구국의 길임을 우리는 또다시 확인했다라면서 반역 정당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교수 모임인 정교모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없던 일이 되었다. 우리 헌정사에 또다시 명예롭지 못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큰 사회 정치적 혼란 없이 끝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혼란 없이 끝났다는 것은 겉으로만 그런 것이고 이미 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대통령이 내렸던 계엄 선포의 적절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그 혼란의 상당 부분이 무리한 정쟁으로 헌법기관을 사실상 무력화, 마비시키는 연성 입법 독재에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교모는 범죄와 이권, 철진한 이념까지 혼재된 정쟁을 입법부의 탈을 쓰고 자행하는 정당이란 조직을 앞세운 정치꾼과 기회주의자들 앞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역사의 소용돌이가 어떻게 진행되어 어디에서 멈출지 아무도 알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래 세대는 더 안전하고 풍요롭고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교모는 성명을 통해서 이번 사태 승자와 패자는 없다. 모두 패자일 뿐이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조기 해산, 정치 대개혁을 담은 개헌안 마련 및 국민투표 등 나라를 다시 만드는 제조 산하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엔 국민도 나서야 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또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상임 고문을 맡고 있는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약칭 위국본은 긴급 시국 성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 위국보는 멈추지 않습니다. 구국의 길은 어떤 위기, 어떤 고난에도 결연한 전진만이 있는 길입니다. 반대한민국 범죄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은 구국의 시작이자 모든 길입니다. 위국보는 이어서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로 더불어민주당 해산만이 구국의 길임을 우리는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전진 또 전진합니다. 반역정당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해산시켜야 하고 해산됩니다. 우리가 자유대한민국 국민이고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체는 긴급 성명 후반부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국의 길을 장엄한 투쟁의 길을 딛고 딛고 또 내딛어 반드시 승리하는 그 길 위에 우리 모두 찬연히 설 것입니다.
2024년 12월 4일 위원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위국본 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상임고문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변호사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주도하고 국민의힘 내 친한계 의원들이 동조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실제로 탄핵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향훈 변호사는 헌재에서는 이 정도 사유만으로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인 김 변호사는 전주 신흥고와 서울대법대를 졸업했고 20여 년간 변호사 생활을 한 뒤 본인의 표현을 빌리면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현재 미국 애리조나대 로스쿨에서 연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변호사는 계엄령 해제 후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헌재에서는 이 정도 사유만으로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것이다. 탄핵 사유로는 불충분, 박근혜 탄핵이 너무 무리했다는 반성적 고려, 그리고 현재 전원발의 헌재 6명, 3명이 추가 선임되어야 하는 상황, 대통령 탄핵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의원 재적 총수는 300명이므로 그중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번 계엄 해제 요구에 190명 국민의힘 의원 18명 포함이 찬성했으므로 추가적으로 10명만 더 확보하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갔을 때 과연 헌재가 탄핵을 인정해 줄 것인가? 내 생각으로는 이 정도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본다.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탄핵이 인정된다면 아무나 다 탄핵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번 박근혜 탄핵이 너무 무모했다는 반성적 고려 때문에라도 탄핵은 헌재에서 의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밖에 없는데 이 숫자만으로 탄핵 심리를 진행할 수가 있는가?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제23조 심판정족수 1.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2. 재판부는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이 탄핵에는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헌재 재판관은 6인밖에 없다. 전원이 찬성해야만 탄핵이 될 것이다. 그런데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상 심리도 불가능하고 탄핵 인용도 거의 불가능하다. 6인을 3분의 2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지금 전해드린 내용은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인 김향훈 변호사의 견해였습니다. 또 김소연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 정해진 권한에 따라 계엄령을 선포하고 또 헌법에 따라 국회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령을 해제했다라면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한 여의도 한심한 여야 국회의원들, 입법 폭주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예산 삭감, 사정기관 마비를 불러오는 기관 탄핵 사태 폐악질, 범죄자 소도 방탄 국회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어서 대통령은 오직 국민만 보고 갈 길을 가길 바란다. 끝까지 응원하고 힘을 보태겠다면서 이 와중에 증시 환율 걱정에 비아냥거리는 강남 좌파들 참으로 역겹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번 비상계엄 선포 및 6시간 만에 계엄 해제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아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국가적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